조건이 여기서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무슨 조건? Oh,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양산시 위생과 선정 양산 맛집 제5탄 종정원에 왔는데요. 저희 소통 담당관에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또 오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청 소통 담당관 홍보팀에 근무하고 있는 임태관 주무관 내려갑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시청 소통 담당관실의 민원팀 이현준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또 제 바램을 아셨는지 또 남자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진짜 수근덕대는 컨셉 이거 너무 지독하다. 아무튼 두 분과 함께 종정원에서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레고레고. 예? 레고레고. 그런 거는 어디서? 종정원에 왔습니다. 제가 종정원이 양산 맛집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어왔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두 분 중에서는 와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와본 적 있습니다. 맛있었어요? 네! 대표 메뉴 보리굴비, 그 다음에 능이 버섯, 불고기, 그 다음에 꼬막 비빔밥. 오! 단어보이는 시키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끊어서. 너무 맛있는데요. 본인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데. 누가 먹냐고 계속. 제가 먹을 건데. 이름 저희가 아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는데. 지금이라도 하나 시킬까요? 좋은데요? 지금은 약간 강한데. 찬성. 찬성입니다. 세팅 해보자. 돌비, 우리가 비밀자 해갖고 우리가 비밀자일까요? 잠시만요. 진짜 하세요. 예, 굴비 나옵니다. 냄새 장난 아니네. 아, 이렇게 뼈를 발라 먹을 필요가 없게끔. 네, 이렇게 다 이제 드시게 쉽게. 근데 우리 보조상, 와 이거 보세요. 진짜 완전 큰 한상 차림이. 저 역대급 이렇게 큰 상 차림 처음 봐요. 딴 데 가서 잘 못 얻었다 싶은데. 아, 아니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넣은 게 처음이라가지고 빨리 먹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종정원의 대표 박순옥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가게 이름이 종정원인데 그 뜻이 뭐죠? 옛날에 아주 큰 대가에서 식사 시간에 모든 식구들에게 밥 먹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종을 쳐서 식사 시간을 준비를 하고 모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종정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제가 못 봤던 식재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능이버섯 불고기에 버섯이 되게 많아요. 제1 능이버섯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향한 효과가 뛰어나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능이버섯과 소불고기가 어우러지면서 그 외에 팽이버섯, 노다리버섯, 표고버섯, 망가닥버섯, 언이버섯이 들어가서 버섯 종류가 7가지가 어우러져서 특제 소스랑 같이 끓여서 드시면 요거는 삶을 식전에 공복에 유익하더니 벽에 빨리 흡수를 합니다. 아, 그래요? 타이저 같은 느낌? 그래서 산삼을 식전에 드시는 게 얘는 보리굴비만 나가는 거라서. 아, 그래요? 네. 네. 아, 드실라고 나는 잘 찐다. 아, 몸에 좋다니까. 공복이라서. 아, 맛있네. 입까지 다 드셔. 그런 표정 싫을 거면 다음부터 내줘요. 이거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오늘 메인 메뉴. 이거는 영광 폭순포에서 한 100일 정도 해풍에서 그대로 말려서 가지 숙성을 시켜서 가지고 와서. 와, 근데 전 문 옆에 있잖아요. 불빛 붙나 봐. 와, 지금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진짜 오. 맛있는 냄새가 짭조름한데 이게 되게 네.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러면 저희 이제 먹어봐도 돼요? 잠깐만, 아, 찍어야 되는 거. 아, 이제 찍으세요. 냄새가 좀 찍으라. 너무 맛있다. 네, 선생님 드셔보세요. 네, 저는 이미 먹고 있습니다. 아, 맛있네. 아, 저 잡채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맛있어. 가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입에. 근데 뭐 드시고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했는데? 뭐라고요? 맛있다고. 저는 저기 있는 두부 탕수를 맛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새우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 칠이 있어서 칠이 탕수육 같은 느낌이 나는 되게 담백할 것 같아요. 어때요? 되게 담백하고 튀기니까 튀긴 게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 그래요. 맛있지. 신발복 튀김 맛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드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조금 알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나 아, 고구탕수가 이게 애들 녹수 잘 먹을 것 같아. 그런 맛인데. 아니 근데 인테칸 주사님께서 오리굴비도 드셔보셨을 거잖아요. 네. 어떻게 먹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 처음 먹어봐가지고. 알겠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정도를 여기에 녹차물에 말으세요. 네. 하나 붓고. 와, 저 많이 크게 뜬다고요? 네. 장난 아니 이거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고추장이 있습니다. 네. 살짝만 찍으시고. 자, 왼손으로 밥 한 그릇 떠서 위에 얹으시고.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얹어서 한 입으로. 오리굴비의 짭짤한 맛과 녹차의 시원한 맛. 이 밥 맛, 삼위일체가. 어때요? 되게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사실 아까 밖에 더웠는데 시원한 녹차물이랑 어울려가지고 맛있네요. 두 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되게 쫄깃쫄깃한 이 짭조름한 굴비랑 녹차물에 이렇게 담가진 시원한 밥알이 되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이 고소함이 엄청 올라와요. 진짜. 제가 불고기 먹고 싶어요. 와, 김바라. 나머지 이거 제가 다 먹어도 됩니까? 저도 먹어요, 형님. 우리 멘트 치면 고기만 드시면 살찝니다. 저 다이어트 중입니다. 살찐 사람한테 살찝니다 하면 안 돼요. 네? 고기가 되게 커요. 고기는 장난 아니다. 잘 자란데 네, 이렇게 불고기 같은 거 능이 보이시나요? 보이죠? 네. 저 먹어볼게요. 저 능이 처음 먹어보거든요. 오. 맛없어 좋아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 맛없다 좋아? 맛없 좋아. 맛없 뭡니까? 있어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버섯을 안 올릴 수가 없어. 저는 은이 버섯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은이? 이게. 은이는 친구예요? 제 어릴 때는 네. 집에 천장에 이렇게 이제 꼬막 네. 비빔밥 아 그쵸. 저거 내가 시킨 건데 리뷰 밥도 돌솥밥으로 주네요. 사장님 이 꼬막은 벌교사입니까? 벌교꼬막. 아 벌교예요? 벌교꼬막 그렇죠. 이거는 특별히 방주사님이 시킨 거니까 누가 드셔보실래요? 그쵸 당연히 제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만 파요. 아 제가 지금 주사님 목까지 한 끼 떼우러 왔어요 지금. 들리시나요? 이 아삭아삭한 소리가 쩝쩝거리는 소리 밖에 안 들려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채소는 아삭아삭하고 꼬막은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되게 굉장히 오늘 하루가 기분 좋아진 맛이에요. 뭐라고 말씀 좀 하시면 주세요. 현준 주사님 같은 경우는 네. 삼성도에 계시다가 소통 담당관으로 오셨잖아요. 어때요? 어떤가요? 환경, 농정, 통장 권리상 처리 등 업무를 했어야 돼요. 농지보러 산에 갔다가 견인차 안 불러도 되는 게 일단 지금 업무 한 3일차 정도 됐는데요. 민원인 분들이 출입국 당시에 그 여권을 사유로 해서 곤란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잘 친절하게 잘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주사님도 어쨌든 공직사회의 첫 발을 내딛은 거잖아요. 어때요 이 공직자들의 분위기? 공무원 사회가 상하 수직 관계라고 좀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막상 일을 해보니까 저도 더 편합니다. 그렇게 전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앞으로 네. 좀 더 발전해 나가는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분량 어떡하죠? 네? 자 이렇게 양산시청 위생과 선정, 양산맛집 종정원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먹은 소감부터 말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오신도 있지만 음식이 정갈하고 건강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끝이에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맛집에 선정될 만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 가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이 차분해지는 음악을 들으면서 예스러운 이런 디자인과 함께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았고요. 이 굴비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성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정성이 토핑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좀 신선하다. 정성이 토핑돼 있다고. 네, 저도 먹어보니까 일단 여기가 파티라든지 잔치라든지 하는 곳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당연히 이제 남녀노소가 다 좋아할 수 있는 식재료들과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도 당연히 좋아할 것 같은 이런 음식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식사하기가 참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보로가 없는 맛은 또 반대로 개성이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보로가 확실히 없을 것 같은데 맛이 또 맞아요. 각자 매력이 있는 이런 맛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식사를 잘 하고 갑니다. 이상 여기까지 동면 동정원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